하와이유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전세계 방방곡곡을 떠나보는 시간 휴글어스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휴지에어 찾아와주신 우리 승객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대명절 입니다. 집에서 또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고향 시골로 내려가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때마침 휴글어스가 올라가는 날이 추석 당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제가 우리나라를 좀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미성으로 본 대한민국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수직낙 할게요. 갑니다. 뿅.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라바라바라바. 네, 오늘은 특별한 좌표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를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수도죠. 서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서울이 땅덩어리는 쬐끄만데 밀집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싹 다 건물입니다. 이거 봐. 이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렇게 건물이 오밀조밀 다 몰려 있으니까 위에서 보면은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가. 그러면은 남산. 자, 남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빵빵빵빵빵빵빵빵. 자, 여기가 남산 입구인가요? 뭐야? 그 내가 생각하는 남산, 남산타운은 어디 갔지? 오, 여기 있네. 우리나라 랜드마크 중 하나인 남산타워. 자, 이거 케이블까지 구현해놨네. 자, 여기서 다시 케이블 타고 뺑 하고 올라가는 올라가가지고 여기 남산타워 쑥 한번 둘러보고. 이거 어디 뭐 남산 꼭대기에서 찍었나요? 오, 멋진 거 보소. 거의 뭐 서울이 다 보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맛에 또 남산 올라가죠. 어우, 그리고 여기 떡하니 유사한 빌딩도 자리 한 자리 하고 있네요. 여기 여의도구나. 그리고 여기 딱 국회의사당도 있고요. 국회의사당이 여기 있으면은 청와대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종로 쪽으로 왔고요. 여기 세종로. 이렇게 그냥 맨날 사진으로만 보고 실제로 보는 느낌이랑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성에서 살펴보는 거랑은 느낌이 또 완전 다르네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미니어처 같아 약간. 청와대 등장. 어? 오, 야, 청와대 나오네? 국가 그 시설이라 원래는 이거 완전히 그 뭐라지? 모자이크 처리 됐었는데? 이제는 잘 나옵니다. 이렇게 위성으로나마 청와대 한번 볼 수가 있네요. 이거 서울만 해도 볼거리가 참 많네요. 자,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한번 가볼까요? 놀이공원 하면은 따단 따단 롯데월드. 이거는 노렸나 본데? 롯데월드 그냥 대놓고 공부하네. 여기 롯데월드 땅이다 라고 아주 그냥 딱 표시를 해놨네. 멀리서도 아주 잘 보여요. 근데 롯데월드 왜 이렇게 쬐끔해? 장난감 같아. 이게 그 성이고 뭐였지? 여기 아틀란티스인가? 야, 그 실제로 보면은 그 굉장히 넓은 데인데 롯데월드도 이렇게 보니까 되게 조그맣다.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약간 축소판 미니어처 만들어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에버랜드는 어떨지 궁금하다. 에버랜드가 땅덩어리는 겁나 크잖아요.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어디 갔냐?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찾았다! 에버랜드! 야, 에버랜드 겁나 큰 거 보이세요? 와, 미쳤다 이거. 이게 다 에버랜드잖아? 와, 대충 재봐도 거의 1km가 넘네요. 땅덩어리가. 이거는 뭐야? 경주장인가? 이거 뭐예요? 이거 카트 경기장인가? 에버랜드가 크긴 더럽게 커, 확실히. 와, 에버랜드 큰 거 봐요. 진짜 여기 롤러코스터 있고. 이거네. 요게 사파리고. 야, 이거 위성을 보니까 또 느낌 다르다. 약간 진짜 하늘 위에서 턱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도 서울인데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상당히 큰데. 와우! 이게 제1터미널이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오픈한 제2터미널인가? 그거 같거든요? 야, 인천공항도 이거 엄청 크구나. 자, 땅 부지만 대충 따져보면은 5km요? 5km. 그리고 비행장까지 합치면은 8km요? 8km. 그러면은 이거 날짜를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볼까요? 2017년에도 있었고요. 15년. 오, 2015년에는 아직 한창 공사 중이었네. 와,
공사 규모 보이세요? 미쳤다. 와, 스케일 봐.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진짜 전혀 감이 안 온다. 뭔가 이게 되게 몇 년 만에 그냥 똑딱똑딱 만들어지네요. 신기하다. 우와, 거의 뭐 2년 만에 그냥 만들어버렸는데? 2009년은 그냥 완전 땅이었고. 잠깐만, 1984년까지 내려갈 수 있어? 오? 띠용? 아니, 인천공항 어디 갔어? 사라졌어. 저기요? 인천공항 쓰이? 3D 모델만 남아있었고. 야, 나 이건 처음 알았다. 1984년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87년에 다리를 잇고, 자,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89년. 뭔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냥 섬이었는데 요만큼 땅을 매립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네. 야, 뭐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다. 어째? 95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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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1년씩 툭툭툭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인천공항이 뚝딱 하고 생겨버렸습니다. This is 인천 에어포트.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바다를 메워서 만든 해상공항. 맞아? 인천 남는 땅에다가 지은 건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땅을 만든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인천도 한번 봤고 고향길을 따라 쭉쭉쭉 교통체증 오지게 겪고 완도의 양식업. 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가봤어요. 여기가 다도해라고 해가지고 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식업으로 유명한데요. 자, 와, 보이시죠? 이거 다 양식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잡는 거지? 여기 완도에서 또 많은 해산물이 나오거든요. 배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네. 그게 버튼가? 야, 여기가 대박이네. 뭐야 이거? 규모 봐라. 우와, 잠깐만, 이게 다? 에? 여기 전부 다 양식하는 겁니까? 와, 잠깐만, 규모가 한 20km 넘는데? 한 요 정도? 우와, 23km. 일단은 여기서 뭘 양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이거 보니까 뭔가 그 과자 중에 웨하스 아세요? 웨하스? 그거 생각나네. 아니면 첵스초코. 아, 첵스초코 맛있는데 이거 말아먹고 싶다. 그리고 다음은 오른쪽으로 쭉쭉쭉 넘어갔어. 어디로 가볼까요? 부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조선소, 현대 조선소가 있죠? 여기 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오, 잠깐만, 배 한번 보자. 짜잔, 짜잔. 오, 야, 이거 뒤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야, 잠깐만, 이렇게 배들이 조그맣게 있으니까 뭔가 장난감 배 같지 않아요? 그 욕조 같은 데다가 조그만 장난감 배 이렇게 둥둥 띄워놓고 갖고 노는 것 같아. 오, 여기가 진짜네. 그래, 이게 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그 컨테이너 박스들 잔뜩 실려있는 곳이잖아요. 배도 만들고 여기에서 컨테이너 딱 실어, 배에다 실어가지고 수출 딱 해주고. 하지만 부산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해수욕장 아니겠어요? 해운대. 따단, 쫙 깔려있는 거 보니까 여름인 것 같은데, 여름에 찍힌 사진인 것 같거든요. 이거 해운대 그 사람 겁나 많은 모습 한번 살펴보고 싶다. 여름에 그 사람들로 그냥 빼곡하게 차잖아요. 아직 개장한 게 아닌가? 아닌데? 8월 8일이면 한창일 텐데? 8월 6일. 와, 이때네. 이게 위성사진으로는 사람이 잘 안 찍히나 봅니다. 이게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 이건 뭡니까? 이거 다 튜브야 설마? 포항! 포항은 또 포항제철 유명하잖아요. 와, 여긴 또 완전 그냥 공장 느낌 확 나네. 와, 빨간 거 보이세요? 이 사진 자체가 보면은 철의 그런 묵직함이 느껴지네요. 예, 위험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도시입니다, 포항. 제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한라산 꼭대기죠? 한라산 1950m. 와, 이거는 겨울에 찍힌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 와, 백록담. 와, 멋있는 거 봐. 여기는 진짜 정상 올라왔을 때 그 희열감이 진짜 지리겠어요. 뭔가 딱 정복한 느낌이 확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산을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르막 정말 싫어해요. 힘들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아 독도는 우리 이 땅 우리 땅 크. 독도까지 한번 쫙 독도 사진도 찍혀있네요. 독도에서 찍힌 사진의 모습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오늘 계속 또 휴그로스 추석 특집으로 우리나라 지역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추석 연휴 예,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